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뭐, 글을 올린 대로 어머니께서 쓰러지고 나서, 아, 요 며칠 저 역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 놀란 거에 이제 저도 얹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속도 울렁거리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도 어제부터 저도 한 3, 4일 지금 먹지를 못했더니 화장실 안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지.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부터 몸이 많이 좋아지셔갖고 영양제도 맞고 그래갖고 많이 기운을 많이 차리셔가지고 또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아들이 당분간 원격 수업이라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원격 수업이라 다행히 아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왜냐면 또 병원비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한 며칠 또 지출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입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현장은 제가 원래 변기 막힘을 그냥 잘 오질 않아요.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들어온 현장이 다른 문의들 들어온 거는 이제 예약 잡아주셨고 그래서 당장에 지금 현장 갈수 있는 현장에 오늘 변기 막힘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또 오늘 이후로 한번 또 기운 차리고 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 역시도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 몸도.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아무튼 해결하고 나서 한번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지 또 기운이 나잖아요.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네요. 아주 다행히도 어머니는 많이 몸이 좋아지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는 이제 하고 있어야겠죠.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르신다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저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으면 뭐 돌아가셨죠. 뭐 일단은 발견 자체를 못했으면 아침에 봤으면 이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제 저도 그날따라 또 왠지 막 설점이 왔었고 그런 데에다가 아들도 기기가 쫑긋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 이상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어머님 딱 봤는데 어머님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심폐소생술 119 도착하기 전까지 해서 그나마 숨을 돌려놓고 다음 병원 가서 이제 조치 받고 그러면서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게 됐는데 아 저도 이제 말로만 이렇게 가는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사람이 막뭐 이렇게 TV에 봤잖아요. 뭐 버스에서도 뭐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막 사람이 다시 의식을 되찾고 이런 게와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미리 또 배워두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119 상황실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코치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장 가보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뭐 다른 거 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내시경 보면 아니죠? 여기에? 아, 네. 물을 내려볼까? 뭐 걸려있는 껄딱껄딱거리는 거 걸려있는 거예요.
거 같은데. 변비가 안 내려가잖아요. 물을 내려도 변비를 안 내려가요. 네. 석션 해보겠습니다. 동현이 혹시 이거 변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지금 변기에 딱 붙어가지고 네. 안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일단 저기 관통기 와서 돌려보고. 안 떨어져요? 네, 변이 지금 보면. 아, 변이. 변이 붙어가지고. 네. 완전 변기가. 아니, 일단 관통기 갖다 돌려보고. 네. 얘네로 안 빨릴 정도로 지금. 응. 혹시 변비. 아들이 자꾸. 막혀요. 그래요. 그 별 잘 막힌 변이 있어요. 운동 안 하니까 주위만 있으니까. 지금 이게 딱 네. 붙어갖고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아 푸셔야죠 일단은. 아이고. 그 한번 관통이 갖고 와서 네. 한번 돌려보고 혹시 네. 끼어가지고 빼야 될 거 같아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변비는 석션으로도 안 빠질 때 많아요. 그리고 찰흙 같은 똥. 그러면은. 내시경이 없으면 이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변기들 네, 관통기로도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안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털어보도록 하겠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관통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관통기를 써요.
그대로 반토끼 해도 반토끼는 안 된다는 얘기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 반토끼를 가도 변이 그대로 있잖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보시면 관통기가 여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샤프트를 해야 돼, 샤프트. 와, 심각하네, 심각해. 그래요? 네. 아니, 이제 다른 걸로 돌려야 돼. 어머. 야, 이걸 돌려도 여기 그냥 지나가고. 안 돼요? 아니,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아니, 얼마나 먹었다, 근데. 그러니까. 많이 뜨셨다. 응. 많이 뜨셨어. 관통기사가 수세미를 매달고 돌려도 되는데 그다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막힌 지점이 딱 여기에요. 여기 네.
터졌어. 많이 털었어, 많이 털었어. 털 볼게. 아, 씨. 그 때린다. 그랬었겠지. 여기 변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다 털었잖아요. 오케이. 내려간 게 틀리잖아. 혹시 내려간 게 틀리잖아. 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왜 내시경을 왜 쓰냐면 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내시경 없이 그냥 관통기로만 변기로 뚫고 다녔어요. 근데 뚫고 갔는데 며칠 만에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혔다고. 뚫고 갔는데 물 내리고 잘 내려가는 거 확인했는데. 근데 사실 내시경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그 안에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물 내려가니까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내시경을 넣어보면서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이 관통기도 그냥 구멍만 내더라. 변비 있잖아요. 그 철 같은 변 있잖아요. 철 같은 변을 다 못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만 내고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이래서 그동안 관통기로. 그러니까는 철 같은 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변비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고 그냥 스프링 거기에 딱 지나가요. 아니면 그 스프링에다가 뭐 장갑을 말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내시경을 보니까 철흙동이에요. 근데 딱 하필이면 딱 그 거기가 이제 물 라인도 잘 안 지나가는 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부터 붙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붙어있는 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관통기를 했는데도 전혀 관통기를 전혀 묻지도 않았잖아요. 이미 뭐 뚫어뽕을 많이 써봤다고 하니까 그 앞부분만 떨어져 나간 거야. 그리고 물이 계속 거기만 물 닿는 데만 계속 씻겼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 변이 철 같은 변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관통기로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샤프트 돌려가지고 다 털었잖아요. 깨끗하게. 자, 변기 하나 뚫으려고 샤프트를 돌렸네. 예, 변기용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왜 관통기로는 그냥 지나가는 거나 뭐 집게로 물기도 뭐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샤프트로 돌려갖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으깰 수 있는 거는 으깨버리는 게 낫거든요. 예. 저것 때문에 그냥 변기를 뜯기는 거 뭐 하잖아요. 예. 변기 뜯어봐야 돈 조금밖에 더 못 받아요. 그런데 일은 더 많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기 안 뜯고 작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후사닥 하려면 솔직히 뭐 하기에 오히려 변기 뜯고 막 그게 뭐 어떠면 더 빠를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저렇게 변기 안 뜯고 웬만하면 작업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병상에 좀 고생 좀 하다가 나왔는데 또 처음 나온 현장을 또 힘들게 일을 시작했네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